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CM 스프링 부트 실습과 토큰 토픽 관리, FCM 성능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에서 구체적인 코드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주요 로직과 구조에 대해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코드를 보고 싶은 분들은 해당 주소로 이동해서 코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CM 스프링 부트 실습에 앞서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스프링 부트 서버와 MySQL DB 연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로직 안에 쿠키, 세션, JWT 등 로그인 로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FCM한테 토큰을 받아온 뒤에 서버한테 FCM 토큰을 전달하고 푸시 알림을 화면에 띄워주는 기능이 있는 클라이언트 앱이 필요합니다. 일단 저는 MySQL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CM 스프링 부트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IntelliJ에서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에서 설치된 MySQL 연동하는 거라서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연결이 되었고,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MySQL을 또 스프링 부트와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연동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집어넣겠습니다. 우선 JDBC 라이브러리랑 MySQL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그리고 YAML에서도 이제 또 환경 변수 설정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데이터베이스 세팅 완료되었고, 네, 그 다음은 이제 FCM한테 토큰 생성을 요청하고 토큰을 받아서 서버로 전달하는 클라이언트 앱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친구한테 미리 부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알림 허용 요청을 하면은 이제 FCM한테 토큰 생성 요청을 하고 이제 토큰을 받아서 이렇게 콘솔로 띄우는 형식입니다. 내지 토큰을 기반으로 이 리액트 앱에서 푸시 알림과 같은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실습 프로젝트 구조는 스프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DB 연동, 로그인 로직 없이 토큰 값을 코드에 직접 넣어 작동하는 예시입니다. 네, 먼저 FCM 서비스 클래스는 FCM한테 토큰으로 그리고 토픽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서드와 그리고 토픽을 구독하고 구독 취소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네, 먼저 sendby 토큰부터 보시면은 토큰 노티피케이션 리퀘스트 DTO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정보들을 받고, 그리고 토큰 값을 메시지 파이어베이스 메시지에 넣어가지고 사용자에게 보내줍니다. 이때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파이어베이스에서 정의된 양식에 맞춰서 타이틀 바디 이미지를 DTO에서 받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더와 협의한 후에 푸시 알림 클릭 시 이동하는 URL을 클릭 액션이라는 키로 밸류를 URL로 넣어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샌드바이 토픽도 샌드바이 토큰과 비슷한데요. 대신에 여기서는 토큰 말고 토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픽 노티피케이션 리퀘스트 DTO에서는 토픽에 대한 부분도 사용자에게 요청받습니다. 토픽 구독과 토픽 취소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을 지정해주고 해당 토큰에 대해서 구독을 할지, 구독을 취소할지 정하는 메서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 FCM 서비스를
FCM 컨트롤러와 토픽 컨트롤러에서 호출하는데요. 먼저 FCM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토큰으로 보낼지 토픽으로 FCM을 보낼지 API 요청을 만들었고, 그리고 토픽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이 토픽 리퀘스트를 통해서 토픽을 구독할지 그리고 토픽을 구독 취소할지 API 요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알림을 받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미리 만든 리액트 앱을 이제 열어주고, 그다음 아까 토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디바이스에 할당된 토큰이랑 지금 코드에 들어간 토큰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제 포스트맨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이 API 노티피케이션 토큰으로 포스트 요청을 날립니다. 이때 이제 JSON에는 이 토큰 노티피케이션 리퀘스트 DTO 양식에 맞춰서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샌드하게 되면은 이제 푸시 알림 성공이 뜨고, 네, 해당이 토큰으로 보내졌다고 뜨는데요. 지금 이 화면을 녹화 중이라서 알림이 이렇게 바로 안 뜨는데,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클릭하면은 제이슨에서 설정한 URL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토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픽을 이제 항목을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서 토픽은 FOSS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먼저 구독을 해야 되죠. 구독을 하고, 그 다음에 구독한 다음에, 여기 로그에서도 지금 구독한다고 뜨고, 이런 식으로 구독하게 되면은, 이 구독한 토큰들에 대해서 알림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구독 취소를 하게 한 다음에, 구독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알림 전송을 하게 되면은, 안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토큰으로 하면 다시 오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코드에서 보신 것처럼 방금 코드는 토큰을 하드코딩 형식으로 집어넣어서 로직을 처리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드코딩을 하면 안 되고, 토큰을 따로 DB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레디스에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토큰 토픽 관리가 이 FCM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FCM 토큰이 갱신되는 케이스는, FCM 토큰은 정해진 수명이나 갱신 주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관계없이 아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만료되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앱이 인스턴스 아이디를 삭제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앱이 새 기기에서 복구될 때, 그리고 유저가 앱을 지우거나 다시 설치할 때, 유저가 앱 데이터를 초기화할 때, 이 경우가 아니라면은 FCM 토큰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CM에서의 핵심은 토큰 관리를 통한 신선도 보장입니다. 공시문서에서 권장하는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버에 등록 토큰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서버에서 각 클라이언트의 토큰, 즉 디바이스 토큰을 추적하고 활성화 중인 토큰의 업데이트된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코드와 서버에 토큰에 대한 타임스탬프를 구현하고 이 타임스탬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앱을 처음 시작할 때 토큰을 검색하여 타임스탬프와 함께 앱 서버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토큰 중 비활성화된 토큰을 삭제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토큰이 쌓이다 보면 주기적 알림 서비스의 경우에는 비활성 장치에 메시지를 전송해서 리소스를 낭비하여 성능 이슈가 발생합니다. 정기적으로 토큰의 타임스탬프를 업데이트하는 서버 로직을 추가하고, 오래된 토큰을 판정하기 위한 임기 기간, 여기서는 2개월 이상을 말하는데요. 이제 앱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의 토큰은 삭제하며, 서버의 모든 등록 토큰은 주기적으로 검색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 잘못된 토큰 응답을 감지해줘야 합니다. 이제 전송을 실패한 토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타겟팅한 토큰에 대해서
이제 HTTP 404나 400 같은 응답 중 하나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큰은 다시 유효한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토큰에 대한 레코드를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미 전송을 실패한 토큰은 다시 유효한 상태가 되지 않으며 실패한 토큰은 추후에 성능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토큰 업데이트를 해주고 토픽에서 비활성 토큰을 구독을 취소하고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실제 토큰 전송과 구글 애널리틱스 전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파이어베이스 공식 문서에서 권장하는 토큰 토픽 관리 방법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강경 DB를 활용해서 토큰과 토픽, 유저 정보를 관리했다는 부분인데요. 네. 스키마를 통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유저가 있고, 토큰과 있고, 토픽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와 토큰은 일대 다 간격 매핑을 통해서 사용자 한 명이 여러 개의 토큰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네, 맥북, 뭐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식으로 사용자 한 명이 여러 개 토큰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스키마를 통해서 구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토픽 같은 경우에도 토픽을 구독하는 토큰을 따로 저장하는 토픽 토큰 테이블을 두었고, 그리고 유저에 대해서도 유저가 어떤 토픽을 구독하는지 토픽 멤버 테이블을 중간에 두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공식 문서에서 권장하는 관리 방법을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용자가 로그인 요청을 할때 FCM 토큰 값을 담아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Save FCM 토큰 메서드에서 사용자 조회를 하고 이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토큰이면은 해당 토큰의 유효기간을 늘려서 신선도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의 경우에는 DB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하루마다, 네, 이제 매 자정마다 만료된 토큰을 확인해서 만료된 토큰이 있는 값들을 모두 삭제합니다. 또한 해당 토큰이 구독하고 있는 토픽에 대해서도 구독 취소 또한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로그인 로직에서 만약 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토큰을 DB에 저장하고 사용자가 구독 중인 토핑을 가져와서 새로 저장된 토큰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토픽과 토큰 멤버를 DB에 저장해서 관리합니다. 또한 FCM 서비스에서도 FCM에서 푸시 메시지를 보낼 때 이제 예외 처리를 두어가지고 잘못된 토큰 음락을 감지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트라이 캐치문과 트라이 캐치문에서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익셉션 그리고 구독과 구독 취소에서도 이렇게 예외 처리를 두어서 잘못된 응답을 받은 토큰에 대해서는 DB에서 다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제 포스트맨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주고, 리액티브에서 저한테 할당된 FCM 토큰이 VS 부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맨에서 로그인 해줍니다. VS 부사. 저는 그리고 JWT 방식으로 로그인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SS 토큰을 여기 이제 알림 전송에 넣어주고 이제 샌드를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토큰으로 앞에 토큰으로 알림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그 액세스 토큰을 넣은 이유가 로그인을 한 이후에 나온 액세스 토큰을 이제 API를 여기 FCM 컨트롤러에서 실행을 할때 이때 API에다가 액세스 토큰 정보를 담아서 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세스 토큰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시플 객체에서 사용자의 이메일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사용자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효자는 토큰을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만 두고, 그다음에 ID8. 같은 멤버에 이제 누구도 유효하지 않은 1, 2, 3으로 밸류를 넣을게요.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폰두 개에 대해서 디바이스 토큰이, FCM 토큰이 할당되어 있다고 가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DB 올려주고, 다시 똑같이 보내볼게요. 이거는 지우고. 다시 이제 실행시켜주고. 그리고 실행시켜주면은 FCLM 일단 성공했다고 뜨고, 근데 여기서는 오죠? 근데 지금 로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에러 로그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전송에 실패한 토큰이 이렇게 뜨고, 파이어베이스 메시지 익셉션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쿼리로도 이렇게 지금 유효하지 않은 1, 2, 3 토큰에 대해서 삭제가 이루어졌고요. 딥에서도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독을 할 때도 똑같이 다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딥이 올려주고, 아, 좀 보게 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액세스 토큰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이번에도 FSS 토픽을 구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떤 이유는 이렇게 에러 로그로 떴죠. 이제 FCM 서비스에서 이렇게 구독을 하게 되는데, 이 메서드로 가기 전에 이 API 요청을 이제 여기서 받게 됩니다. 구독을 하면은 제일 먼저 토픽 서비스에 subscribe to topics 메서드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토픽 멤버 레포지토리랑 토픽 토큰 레포지토리에 이제 저장을 해서 DB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DB에 저장하게 된 다음에 실제 FCM한테 구독을 요청하게 되는데, 여기서 구독을 실패하게 되면은 이 토큰 레포지토리에다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토픽 토큰에도 해당 그 토큰이 저장되어 있는데, 해당 그 토큰이 매핑되어 있는데 토큰만 삭제하게 되니까 지금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픽 토큰 레포지토리 삭제 부분에서 토큰 삭제하는 부분도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코드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send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독이 완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그에는 이런 식으로 한개 토큰이 구독 성공했고, 이제 구독에 실패한 토큰은 1, 2, 3 토큰이고, 이제 이 구독에 실패한 토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토큰이기 때문에 DB에서 삭제를 해줍니다. 여기서도 삭제가 됐고요. 이제 토픽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토픽에서 FOSS 토픽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CM에서 토픽을 선정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토픽의 이름은 알파벳과 숫자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길이는 최대 256글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사용할 수가 없고, 특수문자랑 공백 또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토픽의 이름은 유일해야 됩니다. 같은 이름의 토픽이 이미 존재하면은 새로운 토픽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픽은 대소문자도 구분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앞에 F가 대문자인 FOSS랑 뒤가 이제
소문자인 FSS를 구분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대문자 FSS가 지금 구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지금 도쿄 멤버가 네, 토큰에 대해서 구독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로그인할 때 받았던 액세스 토큰을 토픽 구독에 집어넣습니다. 아, 네, 넣어져 있네요. 그리고 구독을 합니다. 실행 안 시켰네요. 네, 그리고 다시 구독을 하면은 네, 지금 이 에러는 이제 지금 토픽이 두 개가 글자는 같고 앞에 첫 글자만 대문자 소문자로 다른데 이제 그 토픽을 구독하는 부분에서 이 구독하려는 토픽을 가져올 때이 파인드 바이에서 그두 FOSS가 같은 글자로 인식이 돼서 반환 값이 두 개가 생성되어서 이렇게 결과 값에도 두 개로 지금 뜨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토픽을 등록을 할 때, 애초에 토픽을 처음 생성할 때도 그 글자가 중복이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넘과 같은 타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삭제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대문자 FOSS랑 소문자 FOSS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선은 둘다 구독을 취소한 상태로 두고, 그리고 이제 대문자 FOSS만 구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픽으로 보내는데, 이때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FOSS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알림이 오면 안 되겠죠?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한다면은. 네, 안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OSS, FOSS로 바꾸면은 네, 알림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FCM에서는 토큰에 대한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픽을 처음 생성할 때 이제 예 처리로 같은 철자면은 생성이 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CM은 캘린더처럼 특정한 시간에 알림을 보내주는 알람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프링부트에 있는 스케줄링을 사용해서 알람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FCM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에 Enable Scheduling을 Annotation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정 주기로 실행할 메서드에 Scheduled Annotation을 붙입니다. Fixed Rate로 10초마다 한 번씩 실행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알람에는 Push 메시지의 정보와 함께 알람을 보낼 특정 시간을 같이 넣습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 실행을 하고 포스트맨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하고 네, 지금 로그에서 10초 주기로 DB를 조회하는 메서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컨트롤러에서 알람을 이제 등록해 줍니다. 네, 알람을 등록하고 이제 DB에 알람에 대해서 저장이 됩니다. 아, 지금 시간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39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알람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언제 알람을 받을지 직접 설정하기 때문에 이때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해가지고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제 39분이 되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람 테스트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초마다 계속 이제 실행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클릭하게 되면은 또 URL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줄링 방식을 사용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완료된 토큰을 매일 자정마다 검사하는 스케줄링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에브리타임에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 8시마다 오늘 시간표를 보내주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마다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도록 스케줄링 알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FCM의 성능 효율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FCM의 HTTP는 기본적으로 동기 방식입니다. 푸시 알림을 보내고 사용자의 정상 응답을 기다립니다. 정상 응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고 A 사용자가 정상 수신하면 B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또 B 사용자가 정상 수신하면 C 사용자에게 보내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수신 확인을 할 때까지 앱 서버는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합니다. 사용자 전체에게 푸시 알림을 일괄적으로 보내는데 각 사용자들의 응답을 기다리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FCM 알림을 비동기 방식으로 구현해줍니다. 이때 call async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이제 파이어베이스 공식 문서에 있는 코드들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구독을 할 때나 아니면은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되는 subscribe to topic async 그리고 send async 등 기본적인 메서드에 async를 붙여주면은 비동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메시지 전송 또한 FCM 성능 효율이 좋습니다. 최대 500개의 메시지를 일괄 항목 하나로 그룹화한 후 단일 API 호출로 전송할 수 있으며 메시지마다 개별 HTTP 요청을 전송하는 것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레디스를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레디스는 InMemoryDB로 레디스를 통해서 토큰을 조회하게 되면은 DB에서 쿼리를 날려 조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토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에서의 메시지와 토큰 토픽 개념, 내부 로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프링부트와 FCM을 연동해 보면서 스프링부트에서 FCM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FCM으로 전송하는 푸시 알림을 구현했고, FCM 토큰과 토픽을 MySQL과 JPA를 통해 연관관계 매핑으로 관리하고, 신선도 관리, 전송을 실패한 토큰 처리 등 백엔드에서 토큰과 토픽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FCM 푸시 발송, 구독 메서드의 비동기 구현을 통해 FCM에서 어떻게 성능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